진정한 정치인은 정치를 못하고 기망과 기회주들만 득실거리는 정치인들의 세치의에 국민의 민심의 반영은 외면당하는 전 자유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한다. 우파 좌파가 표 차이도 몇천 표 차이도 안 나는데 승리했다고 좌파 기생충들이 망나니 칼을 주고 우파 민심을 휘두르며 모가지를 댕강댕강 잘라내고 있는 꼴인데 우파 정치인들은 공산주의 맞겠다고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긴 세월을 싸워서 망나니 칼 막아보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무조건 입은 찍으라 한 애끓는 민심을 알기는 하는지 우리 공화당 망고의 중심 조원진 광화문의 태극기 우파 국민인 이들의 처절한 은혜도 헤아리지 못하고 버리면서 중도표 잡겠다고 뿌리를 자르는 또 하나의 우파 기생충들을 봤을 뿐이다. 결론은 이 많은 우파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배급받는 국민 수준이 아니라 안부를 튼튼히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지켜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 벌어 나라에서 국가가 주는 배급 수준이 아닌 내 자력으로 내 수준만큼 서로 사람끼리 사람으로 협치와 협동으로 살고 싶다는데 왜 자유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이 도우는 수준이 아닌 착취해서 배급 수준으로 전락을 시키라는 기회주의자들 세상에 우파 정치인들까지 허우적거리며 기생하려는 정치인들 꼴에 환멸을 느낀다. 우파 유튜버님들, 우리 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님 망고의 대한민국의 충신이십니다. 불쌍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끝까지 지켜줍시다. 세상살이 뭐 있습니까? 한번 왔다가는 인생, 정의롭고 진실 위에 사시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 내일을 위하여 하늘의 이달을 심고 지켜나가는 우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더러운 우파, 너가 더 문제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좌파가 득세를 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자유대한민국의 충신은 조원진이다. 그만 분열시켜라.